자, 그래요. 우리 다음 사연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어항입니다. 어항.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 어항입니다. 물고기 좋아하세요? 혹시 키워본 경험 있어요? 키워보진 않았고 유튜브로 좀 보긴 했어요. 아, 거기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근데 그 어장관리를 잘하신다고? 아, 왜냐면은 물질을 할때 부지런해야 돼서 이끼 네.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뭐 여우씨는? 어장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장이 네, 다섯 개인가? 네. 여섯 개인가? 그 어장에 진짜 연말이나 있죠? 계속 뿔더라고요. 미쳤나봐, 진짜. 1년에 한 10마리. 여우씨는 달팽이를 키우잖아요? 아, 네네. 네. 왜요? 왜요? 왜 키우는 거예요, 도대체? 귀엽잖아요? 달팽이 네. 귀엽죠. 형님은 요즘에는 어떤 어항, 어떤 물고기를? 저는 물고기를 키우거나 그래본 적은 잘 없고, 네네. 뭐 어렸을 때나 뭐다 똑같이 금붕어 뭐 가끔 키우고 그거 정도가 있었고, 그거 외에는 제가 20살 초반 때, 20대 초반 때 뱀을 키운 적이 있었어요. 뱀? 근데 그 뱀이 이제 물뱀이었어가지고 그 물뱀 먹이로는 조금 샀었습니다. 꽃뱀은 키워보신 적 없어? 꽃뱀은 키워본 적 없고 당하기만. 와, 꽃뱀한테. 우리 망형님은 근데 좀 뭐라 그러지?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쉬리의 장면 보면 생각할 때 이렇게 네. 물고기 보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좀 그럴 타입일 것 같긴 한데. 아, 그렇다기보다는 그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호주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한국은 케이블 TV가 많이 없었는데 호주는 케이블 TV가 있어가지고 채널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돌려보다가 어항을 그냥 방송하는 케이블 채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있지? 한참 봤는데 한 2, 30분 봤는데 정말 그냥 어항을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 방송이 어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 그래서 왠지 물어봤더니 집에는 이렇게 큰 어항이 있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항 대용으로 그 채널을 틀어놓고 있는 거더라고. 집에 수족관 어항이 있는 것처럼. 물멍. 뭐 그렇죠. 물멍하게끔.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아쿠아리움이나 어항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 같은 게 있을까요? 아쿠아리움을 가본 적이 없네요, 제가. 그치, 만들어만 봤지. 만드니 가실 일이 없죠. 그만한다며! 아, 진짜 그만할게. 너 아쿠아리움 가본 적 있어요? 없죠, 거의. 어릴 때 학교에서 간거 말고는 성인돼서는 방송으로 한번 갔었었어요. 저는 가본 적 있어요. 부산 쪽? 아닌데요? 거제도 아쿠아리움 있고 사천도 아쿠아리움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보니까. 아쿠아리움 자체 뭐 그 뭐지 공연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인어공주 공연도 한번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런 것도 가본 적 있고 제주도에서 한번 가봤네요. 제주도 엄청 큰 아쿠아리움. 아, 네. 유명한 거기. 네, 엄청 네. 유명하죠. 거기 좋았죠. 개인적인 추억으로. 좋았구나. 네. 근데 뭐 어항 같은 거 물고기 왜 보는 거지? 그냥 이렇게 불멍 하듯이 물멍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는 가끔 보는데 그 물질 생물 하시는 분들 그거는 보는데 보다 보면 또 귀엽고 그죠 아니 그건 알겠는데 막상 이게 현실적으로 갔을 때는 약간 그 어항 관리도 해야 되고 엄청나죠. 맞아. 지금 제 거 마리모가 아 그 마리모요? 마리모가 선물로 받은 건데 기웅이가 준 건데 혹시 그러면은 어항은 좀 힘들더라도 여건이 된다면 키워보고 싶은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 있을까요? 궁금하긴 한 건 해수 어항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실패 가능성도 있고. 맞아요. 네. 해수가 뭐죠? 그 바닷물을, 어항 안을 바다랑 그 똑같은 만드는 그 거. 구조로 만드는데 한 6개월 이렇게 걸려가지고. 자연적인 어항이죠. 어찌 보면. 그거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키워보고 싶은 게 사실 그냥 소소하게. 정말 소소하게 강아지들 마당 있는 집이면 좀 키워볼 만할 것 같아요. 털이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못 키우고 있거든요.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 네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다 키우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 사람들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책임감 강해야 돼. 네. 맞아요. 자 좋아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항입니다. 유난히 더위가 일찍 찾아왔던 해였습니다. 저는 여느 날처럼 출근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로 출근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여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죠. 사무실이라고는 하지만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열악한 환경이었기에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여직원은 무단 퇴사를 했던 것인지 짐이 그대로 있었고 컨테이너 창문 앞 테이블에 어울리지 않게 작은 어항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 그거 그 혜진 씨가 키우던 건데 뭐가 급한지 다 두고 갔네.
어항은 그렇다 치고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뭐 어제도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 뭐 그럴만도 하지. 그럴만하다니요. 못 들었어? 얼마 전에 여기 사무실 뒤에서 현장 직원 하나가 죽었잖아. 혜진 씨가 그거 봤거든. 아무튼 좀만 고생해줘. 소장은 더 이상 말하기가 껄끄러워졌는지 냉장고에서 물 하나를 챙겨들다니 바로 현장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사망사건이 있었다면 분명 회사 사무실에도 소문이 돌았을 텐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당분간 현장 사무실 직원을 새로 뽑기 전까지 제가 전담하게 되었고 전 더위에 약한 편이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꽤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더운 것인지 다른 직원들은 에어컨을 켜면 춥다고 곧 꺼버리곤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두고 일을 했죠. 먼지바람이 들어와도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근데 저만큼 소장도 더위를 많이 타는 것인지 툭하면 사무실에 들어와 냉장고에 있는 물을 수시로 꺼내 먹곤 했어요. 저렇게 더위를 많이 타면서 어떻게 현장 일을 하나 싶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려 현장 일이 모두 멈추고 저만 사무실에 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자리를 비웠던 때라 사실 농땡이를 치고 있었어요.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일은 하기 싫고 저는 핸드폰 게임을 한참 하다가 그것도 지겨워져 꺼버렸습니다. 커피나 마셔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창문 앞 테이블에 놓인 어항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어항에는 금붕어 두 마리가 있었어요. 혜진 씨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며 과장님이 먹이를 챙겨줘서 그런지 건강해 보였습니다. 가만히 헤엄치며 노는 녀석들을 보고 있자니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자리에 앉아 금붕어만 눈으로 쫓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냉장고로가 물을 꺼내 순식간에 반통이나 비운 소장이 과장님 자리 옆에 있는 소파에 털썩 앉더군요.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아, 뭐 볼 거 있어서.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봐? 아, 저 녀석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재밌어서요. 제가 어항을 가리키며 말하자 소장이 어항을 힐끗 보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더니 혼잣말로 으흐, 비린내 이러더군요. 소장이 예민한 건지 제가 무딘 건지 전 비린내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 귀엽기만 하고만 유난히시네. 속으로만 생각하고 전 다시 일을 하는 척 했습니다. 제가 한참 일을 하다 돌아보자 소장은 언제부터인지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럴 거면 그냥 퇴근을 하시지 왜 남의 사무실에서 저러고 자는지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피곤한가 보다 싶어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조금 지났을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아 저는 컴퓨터 시간을 확인 후 뒤를 돌았습니다. 소장님을 깨우려 했죠. 그런데 소장님이 소파에 안 계시는 거예요. 뭐지? 싶어 사무실 안을 둘러보려던 그때 제 등 너머로 무언가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덥지도 않고만 뭔 물을 그렇게 마... 소장님! 또 냉장고에서 물 꺼내 마시나 했던 소장님은 어항의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벌떡 일어난 소장님의 손에서 어항을 뺏어들었어요. 다행히 어항의 물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고 금붕어 두 마리도 멀쩡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마셔요? 그러다 병나요, 병! 제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입가에 소매를 쓱 훔쳐 닦은 소장은 그대로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작스레 벌어진 이 황당한 일에 저는 빗속에서 멀어지는 소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어제 겪었던 일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현장 일은 목숨과도 직결된 일이라 혹시 몰라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으니 술을 마신 것 같진 않고 잠결에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항의 물을 마신다는 것이 물을 너무 자주 마시는 것도 이상해서 과장님께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당뇨 아닐까요? 소장님 저러다 현장에서 사고 날까 무서워요. 저 양반이 얼마나 베테랑인데 본인 컨디션 하나 모르겠어? 근데 어항물을 마셨다고? 아, 나 참. 저 어제 진짜 기겁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한참 고민하던 과장님이 뭔가 깨달았는지 묘하게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뭔가 짐작하시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과장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답해주진 않으셨습니다. 때마침 물을 마시러 사무실에 들어온 소장을 과장님이 불러 어항물을 마신 이유를 물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소장은 내가 어항물을 마셨다고? 하며 놀라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대요. 하지만 결국 이 일은 과장님의 권유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겨지며 기억에서 지워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외근을 나갔다가 잠시 은행에 들렸어요. 일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어디서 익숙한 얼굴이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혜진 씨? 누구? 어?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몸은 이제 괜찮아요? 아, 네, 뭐, 아,
아,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죄송해요. 많이 아팠던 것인지 혜진 씨는 제 기억 속의 모습보다 많이 말라 있었어요. 어쩐지 창백해 보이기도 해서 아직 몸이 안 좋은가 싶었습니다. 아픈 사람 오래 붙들고 있기도 뭐해서 인사만 하고 가려는데 오히려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근황 얘기를 가볍게 나누고 회사 얘기도 좀 하다가 이제 정말 가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혜진 씨가 주저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사무실에 아직도 어항이 있어요? 어, 맞다. 혜진 씨 그거 안 가져가요? 그거 혜진 씨 어항이라면서요. 버려주세요. 단호한 눈빛과 말투였습니다. 아니, 근데 버리라니. 당황스럽더군요. 버리라고요? 근무들은 어쩌고요? 어쩔 수 없죠. 버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소름 끼쳐서 더 이상 키우고 싶지가 않아요. 소름 끼친다는 말을 하며 정말 진저리가 나는 듯 몸까지 떨더라고요. 그 귀엽던 금붕어들이 왜 소름이 끼친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그러자 혜진 씨가 오히려 몰랐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정말 모르셨어요?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이었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칼부림했는지 손가락 하나가 창문 너머로 날아서 그 어항에 빠져 있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되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현장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것도 칼부림? 제가 너무 놀라자 혜진 씨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현장 사무실은 카메라 사각지대잖아요. 그 아직 범인 잡았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아, 무서워서 도저히 다닐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금붕어들을 보면 손가락을 쪼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 키우기 싫어졌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전 혜진 씨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런 현장을 목격했다면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럼 알아서 어항을 처분해보겠다고 답한 후 혜진 씨와 헤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를 누군가 죽이고 뻔뻔하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말이죠. 하지만 사무실 안에 여느 때와 같이 조용하고 후덥지근할 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만히 어항 속 금붕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새 정이 들었나? 유유히 물속에 떠있는 그 아이들이 그저 귀엽더군요. 전 금붕어들을 그냥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에 가져가 키울 사람도 마땅히 없고 어차피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잘 키웠는데 굳이 치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과장님과 외부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려 부대찌개가 먹고 싶었거든요. 커피 한 잔씩 사들고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소파에 소장이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장님은 익숙한 듯 깨우지 않고 자리에 앉아 일을 하셨고요. 일찍 퇴근하고 싶었지만 프로젝트 업무가 남아 저도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마음에 꽤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한참 도면과 씨름하고 있는데 순간 어디서 이상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생각하며 뒤를 도는데 그 어느 날처럼 소장이 제 뒤에 등지고 서 있더군요. 정확히는 어항 앞에요. 또 어항물을 마시는 건가 싶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데 이상했습니다. 소장은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우걱우걱 씻고 있었어요. 턱 근육이 불끈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소름 끼치게 우걱우걱 우두둑 씹는 소리와 빗소리만 섞여 들리는데 어쩐지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장이 뭘 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틀었어요. 하지만 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비명 소리를 참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다급히 뒤로 물러서며 책상에 부딪혀 떨어진 물건 소리에 소장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장의 입 밖으로 정확히 금붕어의 붉은 꼬리가 보였어요. 그 기괴한 모습에 저는 사무실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곧이어 과장님도 제 뒤를 따라 나오셨고요. 문이 활짝 열려 사무실 내부가 훤히 보였어요. 저와 과장님은 밖에서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소장이 어항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모습을요. 곧이어 과장님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제가 본 소장님의 모습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소장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을요. 죽은 현장 직원은 타국에서 온 외국 직원이었는데 소장이 도박비 때문에 그 직원의 돈을 끌어다 쓴 모양이에요. 과장님이 전해 들은 말로는 자신이 금붕어를 먹은 것도 어항에 물을 마신 것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제가 현장 사무실에서 첫 근무를 하던 날 현장 직원 하나가 죽었다고 말하던 그 소장의 뻔뻔한 얼굴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장이 왜 그런 해괴한 행동을 했던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 들지만 어쩌면 억울하게 죽은 그 직원이 금붕어를 이용해 자신을 죽인 범인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소장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심령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내용만 봤을 때는 약간 저희가 말하는 빙의 증상과 좀 유사한 행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런 부분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귀신의 빙이 되거나 악마의 빙이 된 애들이 그 집안에 있는 그 애완동물을 되게 싫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목격자이기 때문에요. 아.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저 다른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정말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 귀신은요, 우리하고도 주파수가 맞지만 그 외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하고도 주파수가 맞아요. 그러면은 그 애완동물이 뿜어내는 주파수가 굉장히 껄끄럽고 시끄럽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빙이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 꺼내다 먹는 행위, 그러니까 없애려고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강아지. 강아지를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네. 그런 걸 되게 좀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정체를 아는 제 3의 그런 걸 되게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행동을 만약에 이제 그 근본은 알고 있으니까 좀 계속 신경 썼던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없애버린 거고. 근데 이제 네. 여기서는 좀 약간 다른 의미인 거죠. 왜냐면 만약에 진짜 죽은 직원이었으면 그 죽은 직원이 빙이 됐는데 그 금붕어가 껄끄럽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박비 때문에 죽였지만 이미 빙이 걸린 상태에서 죽였을 가능성이 있죠. 아, 애초에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소장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금붕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굉장히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빙의에 걸렸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이제 소장이 정말 기억을 못한다고 했던 부분에서는 저는 빙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하기는. 약간 저희가 칭하는 블랙아웃이 잠깐 그렇죠. 왔다. 연기라고 네. 해도 금붕어를 씹어먹겠다. 진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면 어항에 죽은 사람의 흔적이 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의 피가 들어왔잖아요.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이 드는 게 흔적을 묻혔다. 저희가 말한 표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어항이 그게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 어항 물고기 금붕어들이 그 손가락을 쪼아서 먹는 신용을 했잖아요. 걔는 뭘 갖다 대야 되니까 네. 이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흔적이 묻었다. 그럼 그럴 수가 있을까요, 형?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람 고기를 먹거나 사람이 피를 묻었을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잖아요. 저 뱀이 뭐 사람 피를 먹고 뭐 저 개가 사람 고기를 먹고 막 이런 호랑이가 이제 사람을 잡아먹었을 때에 대한 특별함이 생기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 그 귀신에 대한 문화도 문화지만은 사람에 대한 우월주의가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만약에 곰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곰은 굉장히 신기한 능력을 얻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게 되면은 호랑이가 이제 도술을 알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있다 보니까 약간 이 금붕어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따라서 내려와서 사람이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주일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그 이야기가 와전된 경우지만 근데 이제 심령적으로 봤을 때는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피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적을 쓸 때도 사람의 피로 뜯어가지고 팍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게 효과가 뭐 엄청나게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치만 내 피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부적을 쓸 정도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이 간절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이 죽었을 때는 억울함이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죽임을 당했어. 이에 대한 복수할 거라는 그 억울함이 그냥 맞아 들어가지 않았을까가 이제 제 생각이지. 피를 먹었다고 해서 뭐 그게 더 강해졌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장 X끼네요. 나쁜 놈이 벌 받은 이야기죠, 이거. 네네네.